럼피스킨 백신 접종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럼피스킨 백신을 수령받은 농가는 반드시 2에서 8도씨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사 바늘은 가급적 18게이지 또는 19게이지를 준비합니다. 접종 전에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단단하게 결합시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럼피스킨 백신은 10두분과 25두분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10두분 희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10두분은 녹색 라벨이 붙어 있으며 10ml 병의 희석액, 4ml 병의 동결건조 백신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액 3ml를 뽑아 동결건조 백신 분말병에 주입합니다. 거품이 일지 않도록 천천히 잘 흔들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완전히 녹은 백신 희석액을 주사기로 완전히 뽑아냅니다. 뽑아낸 백신 희석액을 다시 10ml 희석액병에 넣어서 잘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25두분 희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25두분은 빨간 라벨이 붙어 있으며 25ml 병의 희석액, 6ml 병의 동결건조 백신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액 3ml를 뽑아 동결건조 백신 분말병에 주입합니다. 거품이 일지 않도록 천천히 잘 흔들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완전히 녹은 백신 희석액을 주사기로 완전히 뽑아냅니다. 뽑아낸 백신 희석액을 다시 25ml 희석액병에 넣어서 잘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희석을 마치셨다면 소 한 마리당 1ml 용량으로 주사를 준비합니다. 소의 어깨뼈를 만져보고 뼈가 걸리지 않는 넓은 부위에 가죽을 들어올려 피하에 주사합니다. 주사침이 들어올린 피부를 관통하거나 근육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서 정확하게 피하에 주입합니다. 접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지침에 따라 환축, 4개월령 이하의 송아지, 임신 7개월부터 분만시까지는 접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두, 일침을 원칙으로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과 반대편에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에 의한 열반응 시에는 해열제를 사용해도 백신의 효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희석에 사용한 주사침은 접종에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 후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올바른 접종 요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